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정치권에 화두로 급부상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열쇠는 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위원들이 쥐고 있는데요. 김효빈 기자가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들어봤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 예민한 이슈인데요. 키를 쥔 정개특위 위원들은 어떤 생각일지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진일보한 제도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중대선거구제가 공론화장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할 때 농촌 같은 경우는 더 강력화시키게 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양당이 손쉽게 담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17명의 정개특위 위원 중 연락이 닿은 11명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이 제시한 3월 말까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여러 차례 놓쳤기 때문이라고.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 모두 생각이 달라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